자, 이번에는 상신과 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아, 이거 굳이 뭐꼭 중요하게 여러분이 꼭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진신이라는 단어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상신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서로 상자의 신을 쓰는데, 이 용어는 심여첨 선생의 자평진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평진전에 보게 되면은 이 심여첨 선생이 우리가 내격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체계화시키잖아요. 정격으로다가 10개로다가. 근데 용신을 공부할 때 여러분, 용신도 진짜 용신, 가짜 용신이 있었잖아. 진용, 가용 그랬잖아요. 이렇듯이 격국도 보면은 내가 비경격이야, 내가 식상격이야 라고 얘기해도, 과연 그 격국이 이 사람이 식상격이니까 식상이 어떠한 격대로 살아야 되려는지, 제격이니까 제격대로 살아야 되려는지, 그러니까 그 격국의 순일 여부, 격국이 제대로 격국으로서 충형 해파 없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투출 이렇게 성격돼 있냐 이거예요. 이건 별개예요, 그쵸? 격이라고 우리가 10개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그 격이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격대로 가는 것, 이건 별개 문제라고. 이렇듯이 용신을 우리가 정했을 때그 용신이 반드시 나한테 유용할 거지에 대한 여부는 또 별개 문제죠. 용신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격국을 정했는데 그 격국이 격국스럽게 격국을 도와주는 격국의 용신을 우리가 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격국을 격국스럽게 만들어주는 격국의 비타민, 격국의 용신을 우리는 상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통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샘플을 이제 하나를 좀 보실 텐데, 이 상신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샘플을 하나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 어떤 사람이 병년에 이렇게 갑인월에 이렇게 기일주가 이렇게 놓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을 우리가 용신을 잡아보면, 용신은 뭐예요? 용신. 신약해, 신강해요? 신약하잖아. 그렇죠? 신약하니까 뭐예요, 용신이? 인성의 화잖아. 그렇죠? 화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시신을 굳이 우리가 잡는다면은 얘가 약하잖아요. 얘를 도와주는 녀석이 뭐예요? 나한테는 인성이니까 재성이잖아요. 그쵸? 관성이잖아요. 그쵸? 관성인 뭐예요? 무기야. 얘가 일명 우리가 길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용신과 시신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요. 자, 이번에는 격국의 상신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데 과연 병화가 좋을지 나쁠지는 별개 문제로 치고, 용신 중에서도 이 격국으로 보니까 격국은 뭐예요? 격국은 인, 무, 병, 갑이에요. 얘가 본기, 중기, 초기 여기잖아요. 본기가 1순위야. 나와 있네. 중기가, 얘가 없으면 얘가 나와 있으니까 무슨 격? 정관격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이 정관격인데, 우리가 이 정관격은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점잖하고, 그렇죠? 다소 애늙은이 같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정관격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정관격이면 정관스러워야 돼. 진짜 정관격스러워야 돼. 선천이. 아, 그런데 봤더니 시쳇말로 개차반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진짜로 정관스러워. 이 격을 정관스럽게, 다시 얘기해서 이 격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길신, 사흉신? 사길신. 사길신이에요. 사길신은 몇 개가 있어요? 사길신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정정은 다야. 재, 관, 인, 식이에요. 재성은 재성이에요. 재성은 나쁘고 좋은 게 없고 다 좋아. 일단은 돈은 다 오케이야. 음지의 돈이 됐든 양지의 돈이 됐든. 그랬더니 누군가는 싹 걷어들이길 하더구만. 돈은 좋다 그랬더니.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름에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발음이 목의 발음이 뭐예요? 기역 키역이잖아. 이거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어. 다 배웠어. 그런데 기억을 못해 지금. 화는 나다라타잖아. 토는 아하잖아. 금은 사자차잖아. 수는 마바파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이, 이름의 성이고 이름의 첫자고 이름의 두 번째야. 이런 이름이 있다고. 이게 발음이 오, 문, 방 이럴 수도 있잖아. 이, 명, 분 이럴 수도 있잖아. 이명, 비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명이잖아. 명, 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얘는 뭐예요? 토잖아. 토잖아. 얘는 뭐예요? 수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갖다. 돈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주. 이해가 되셨어요? 저 사람은 공직자예요? 기업인이에요? 자영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 청소기, 진공청소기. 자, 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 지금,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재관인식이 사길신이야. 그럼 정관이 정관스러워야 되는데, 정관이 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너무 경솔하고 가볍고 너무 아주 격하고 아주 그냥 감정 기복이 심해. 이건 정관격으로서 우리가 격스럽다 얘기를 안 하죠. 시말로 꼴값 돈다 그러잖아. 왜? 격스럽지 않는 것을 꼴값 돈다 그러잖아. 그쵸? 꼴에 맞지 않으니까. 정관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이 격, 격, 격. 격이 정관의 격이 진짜 격스러울까? 왜? 내가 신약하니까 이 관성을 어떻게 돼요? 무지박지로 막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옆에서 얘를 생조해서 나한테 토수해주는 형상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관격이지만은 얘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관인상생이 됐죠. 이 격은 정관격은 뭐 때문에? 인성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격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국이 격국스럽게 정관스럽게 격을 생해주는 녀석들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꼭 생해준다기보다도 격의 통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 격이 더 격스럽게 만들어주는, 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의 비타민인 거야. 용신의 비타민이 있었죠? 뭐예요? 강하면은 식상이고 약하면 인성이잖아, 용신도. 그렇죠? 똑같아, 격국도. 또 이렇게 내가 보실까요? 너무 격국이 강하잖아 지금. 얘 입장에서 격국이 정관이 되는 거 빼놓고 너무 신약한데 죽겠잖아 지금요. 근데 이 힘을 설계시켜서 나한테로 갖고 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관격이지만 정관격을 정관격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오행이 뭐예요? 화잖아. 이 화를 뭐라 그런다? 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에선 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관이 어떻게 돼요? 좋아돼요. 아주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한다.
승급한다, 합격한다, 문성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운이, 모군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관에 내가 녹아나니까 위가 아파.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용신을 용신스럽게 만드냐, 용신 진짜 용신스럽냐 안스럽냐는 것은 진용이냐 가용이냐 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렇죠? 진용 가용을 따지려면 우리는 병약 용신, 통관 용신, 조후 용신, 억부 용신, 억부 용신으로 잡아놓고 조후에 맞을 것인가, 통관에 맞을 것인가, 병, 이건 별개로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신의 진가를 우리가 따지듯이 격국의 진가도 따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격국을 격스럽게 만들어준 격국의 용신을 우리가 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길신인 재관 인식은 다시 해서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생생생이 좋겠죠. 그렇죠? 나를 또 도와주는 녀석도 괜찮아. 근데 사흉신이 있어요. 사흉신의 대표가 뭐였죠? 제일 한 게 편관, 편관을 살이라 그래. 그 다음에 또 상관,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편일, 이걸 살상겁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은 손바닥에다가 재관인식 살상겁표를 손바닥 칠판에다 적어다 갖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사길신은 생생생 생생생 어쨌든 역생순생 괜찮잖아요. 사길신은 그런데 얘가 정인이잖아. 그런데 사흉신은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내가 극하거나 재하거나 그 운이 어떻게 되는 거? 오히려 좋잖아. 그렇죠? 자, 비교 한번 좀 이해를 한번 들어보자고. 개 종류 우리 있어. 자, 개수가 이렇게 있고 정류가 이렇게 있어. 정류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을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 이 사람의 용신은 뭐예요? 신약해요? 신강해요? 이 사람 용신은 뭐예요? 용신은 금이잖아. 아, 금이 아니라 수지, 수. 수지요, 그렇죠? 수가 나한테는 인성이 용신이야. 격국은 뭐예요? 격국은 유, 경, 신이잖아.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관격이잖아, 평관격. 평관격이네, 그렇죠? 편관격이 딱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관격이야, 관격. 관격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이 관격을 보실까요? 평관은 나한테 사길의 사흉이에요. 흉이잖아. 흉은 눌러야 돼? 생해야 돼요. 눌러야 돼. 억해야 된다고. 근데 얘가 딱 보니까 누르고 있잖아. 기가 막히게 좋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얘가 누르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한 거야? 들어와서 충을 내서 평관격 자체가 어떻게 돼서 살아났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격은 격인데 이 격은 평관격은 어떤 격이에요? 진짜 평관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긍정? 부정? 부정이 들어오는 거야. 격은 다 잡을 수 있어, 용신도. 근데 그 용신이 진짜일까? 아, 용신은 진짜야. 근데 격은 편관격인데 편관은 어땠어요? 특징이 옳고 그름, 원칙, 소신, 정의, 의리, 칼 같은 행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살짝 우리가 부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너무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얘가 편관을 눌러버리잖아. 격이 평관격이면 긍정이 들어올 텐데 얘가 얘를 눌러버려서 평관에 뭐가 들어왔어? 사흉신이 그대로 드러났죠. 격은 격인데 나쁜 격이 된 거야. 자, 평관격은 나빠요? 정관격은 좋아요? 아니잖아. 뭐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자, 정관도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 편관도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최소한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흉신은 억부 중에서 억해야 돼. 얘 사길은 어떻게 돼요? 순행하고 나가고 나오고 부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이 얘가 얘를 통해서 여섯 금생제 수생모 가야 되는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얘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편관 크게 부정 심리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사길신이다, 사흉신이다라는 얘기를 다른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사흉신은 기본적으로 살상거편에 놓여 있고 사길신은 재관인식에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재관인식으로 이루어진 격국은 부조, 생하든가 생을 받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 오행이 뭐예요? 나한테 상신이란 뜻이고 이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흉신은 가급적 눌러야 돼. 누르는데 그 사흉신을 오히려 방기하거나 사흉신을 도와주는 운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얘가 들어와서 얘가 눌러야 되는 역할을 해. 얘가 지금 상신이어야 되는데 얘가 상신이어야 되는데 얘가 옆에 있어서 역할이 안 됐잖아. 편관이. 그러니까 편관이 부정심으로 살아나 버렸잖아. 이럴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신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진짜 상신이고 여기는 뭐예요? 가짜 상신이야. 자, 그래서 상신의 개념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따져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공부들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 팔자를 풀어요. 상담을 할 때 푼데 오, 용신이 들어와 좋네? 과연 그 용신이 진용일까 가용일까? 퀄리티를 따지는 그 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를 따지는 데 상당히 일조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상신이라는 개념을 알고는 계셔야 돼.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상신이라고 얘기한다. 심요총의 자평진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제가 고소 중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본답니다. 자, 이번에는 진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상신과 다소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진신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상신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린 지금까지 용신의 격국이에요. 격국에 대한 얘기예요. 격국은 체다, 명이다, 그렇죠? 체의 용이야. 예. 용신의 용, 희신은 용신 자체의 하나의 용이자 쓰임새예요. 그러니까 격국의 상신은 체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설령 좋다 나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운이, 이 사람의 이 병화가 실제 얘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격을 격스럽게 만들어줘서 정관의 기분이 선천적으로 확 아름답게 드러나. 그리고 이 행운이 오게 되면 정관이 완벽하게 행운으로 찾게 돼요. 이렇듯이 운에서 오든 우리가 격국 자체를 운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운이 오게 되면 정관의 격이 더 격스럽게 만들어지더라. 거기에 비해서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의 내용과 일반의 용신의 이 용신 중에서도 조후와 그 다음에 병약과 통관과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녀석이에요. 격국 상신은 격국의 용신만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진신은 격국의 용신과 조후 일반 용신 있죠.
체와 명을 체와 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용신을 우리가 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신의 개념은 유백원 선생의 적천수에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돼요. 저기 보니까 병, 그 다음에 경인에 갑이케를 보내요. 자, 병경 갑계에 병에 경에 갑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사주팔자 용신이 뭐예요? 용신. 용신은 신강해요, 신약해요? 일단은 등령했잖아요, 그렇죠? 세력을 잡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강하다 보는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목으로 용신을 보게 되면, 목을 용신으로 보면 얘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비겁이야. 희신은 뭐예요? 희신은 수잖아. 그쵸? 수는 나한테 인성이에요. 인성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격국은 뭐예요? 격국. 무경갑이네, 그쵸? 무병갑. 얘네요. 얘가 보니까 뭐예요? 식, 신, 격이야. 그러네, 그렇죠? 자, 이 식신격인데, 식신의 아름다움이 잘 이렇게 드러나는 사주팔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주팔자에서 보니까, 용신이 목이다, 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용신은 저기에서, 목으로서의 용신은 진용일까?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 용신, 인으로 태어난 갑목이, 이렇게 또 경금을 보고 있으니까 편관이 나를 치고는 있지만, 이 노래 저 경금을 우리가 잡아 줄 수 있는 막 이렇게 비겁을 가지고 용신으로 쓰고, 이 용신이 또 물론 희신도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용신이 다시 얘기해서 유에서 용신을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 격국, 식신격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 격국을 식신이 나의, 예를 들어서 이 용신을 꽉 누르고 있잖아, 이 경금이. 얘가 편관이잖아. 이 편관을 누가, 용신이 와서 꽉 누르고 있잖아,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신격으로서의 격이 성립이 되면서, 용신 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식신 격도 만족시키고 용신과 희신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용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진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때 진신은 화가 돼요. 화가 진신이야, 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신과 진신을 보게 되면 상신은 오직 격국 하나만, 격국 하나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용신이에요. 근데 진신은 뭐예요? 격국도 만족시키고 일반 용신도 다 만족시키는 진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소를 보게 되면은 저 여춘대의 난각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난각망을 아베타이잔이 참 멋있게 아주 그 해설을 해놨거든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아베타이잔의 난각망을 평주해 놓은 거, 이것을 마치 진신이냥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진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신이다 진신이다 하는 개념이 뭐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여러분이 용신도 찾기 힘든데 뭐 격국까지 보고 진신 상신까지 볼 수, 그리고 진신 상신은 진짜로 이걸 다 만족할 수 있는 진신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왜? 사주팔자, 일반적인 우리 사주팔자들은 뭐예요? 어느 쪽이 퇴가하거나 불급하거나 들쑥날쑥하거나 진기를 놓거나 퇴기를 놓거나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질 않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론적으로만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신과 격국에 대한
큰 맥락의 틀에서 우리가 딱 이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뭐 용신 격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용신을 잡는 것, 용신에 대한 방법, 그다음 격국을 정하는 방법, 외격은 뭐 정하는 방법이 없을 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몇 개만 보시면 되고 진신과 상신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격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잠시 적고 적겠습니다.